지금부터 제6회 한국공예문화예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요.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건 국회의원 이찬영 사무국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 저 손으로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쪽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창원시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영도 경주농촌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교장선생님. 네, 저쪽에, 네. 저쪽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큰용종합 우리 예술단장님이십니다. 앞에서 열심히 예 비디오를 찍고 계시네요. 여기 앞에 우리 큰용 예술종합단장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은 우리 차문화연합회 서현달의 원장님과 다윤 권미린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잠깐 나와서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멋진 차를 무료로 시음해 주시는 우리 차문화연합회 서현달의 원장님 그리고 회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관람하시다가 저쪽에 멋진 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태환 이상빈 우리차문화연합회 본부장님 참석하셨네요.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손태현 주 오케이 대표 깊은 바다 신층수 사랑해 우리 손태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최미선 능인 바람일 학교 대한중학교 이사장님과 손상진 행정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이 아주 큰 주인이시죠?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한국공예문화예술 김정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려, 마이크 드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의 고향을 두고 있는 정휘공예연구소와 또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의 이사장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한 날씨 또 저희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단체의 또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열성적인 또 권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의 또 행운과 또 우리 단체의 행운과 또 여기 모신 모든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이 또 날로 번창하는 우리 구군에 봉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예, 날이 되었으면 제가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 중에 우리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OK 대표 깊은 바다 또 신청수 사랑해 우리 대표님을 모셨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 이상민 본부장님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저희에게 또 많은 물을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제일 높은 대장님 우리 총재님 노주호 총재님을 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총재님은 지금
잠깐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원 소개에 서성건 우리 집행위원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수 총괄본부장님, 부산지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명옥 마산지부장님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선임, 우리 창원지부장 노래하는 가수선임, 지원선임 오시겠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아, 네, 우리 패션쇼 준비 중이랍니다. 아, 네, 우리 지은선님 본부장님. 아, 네. 나중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두옥 진주 지부장님, 하모니카 우리 단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평생본가 위원장님. 네. 오늘 또 부산에서 큰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도착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순 대구 지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김준순이 지부장님은, 지회장님은 자리를 지키고 손님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또 인사를, 패션쇼 할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단체는 전문 지정단체로 경상남도 도초예술가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고 220명의 회원을 가진 아주 큰 단체이면서 지금 8년차 운행하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해구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신 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한국공예문화예술제 축전입니다. 제6회 한국공예문화예술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향양 해군의 모함 35만 그루의 벚꽃도시 진해를 방문해 주신 공예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 진해 시민 여러분들께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예는 삶의 가치를 통여롭게 만들고 다채로움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쓰임새와 아름다움이 곁들여 있습니다. 문화적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국 문화의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여정을 이끌고 계시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노조총장님 그리고 김정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진해는 최근 정부가 주관하는 근대문화역사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도시로서의 품격과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접목하여 새로운 공예문화를 창조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진해시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이달건 의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막식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이어서 멋진 가수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멋지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팅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오늘 이사장님 커팅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들 자리 앞쪽으로 좀 나와주셔서요. 함께 커팅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내빈 소개하셨던 우리 이달곤 국회의원 이찬영 사무국장님. 네. 김종길 보좌관님 그리고 시의원님 우리 예술 단장님도 함께 참여하실까요? 그리고 서현 달의 원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들, 이사장님께서 소개시켰던 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부장님들, 네, 오늘 고생하셨는데 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지부장님, 또 우리 시의원님,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제가 또 일부러 이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제가 불러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사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예요. 손상진 우리 선생님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이사님 본부장님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또 보고 계시는 우리 또 관객분들께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올라오십시오. 무대로 올라오세요. 네,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자, 우리 제가 중간으로 서겠습니다. 양쪽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 의원님 옆에 의원님과 중간에 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총재님은 안 계신가? 총재님은 네, 자 자리 서주시고 자 테이프 주십시오. 자, 예, 예. 테이프 커팅식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 사인 받아 해라. 사인 받아 가지고. 예. 사인 받아 하라니까. 다 오셨죠? 저기 정재. 정재님 거 더 들어가지. 자, 가 준비하고. 가요. 김태희 부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자, 자르기 전에 탄력부터 뭐 할 거니까 잡지 마세요. 그대로 한 번 좀더 소복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한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 자, 아래에 다리지 마세요. 탄력을 해야 됩니다. 바꿔만 계세요. 이리 보세요. 이리.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지 말아 하니까 그렇게 했어. 빨라 보면 안 돼.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자, 카운터는 MC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5초 전 카운터에 하나, 둘, 셋!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